She gives me loving like I ain't ever had. She tosses me to the curb like a dirty dish rag. Say, boys, is the juice worth the squeeze? 최근에 신발을 제가 찾다가 드디어 찾았습니다. 이 컨버스 프로레더라는 모델이고, 제가 이거 미드 모델을 너무 잘 신고 있어서 특유의 이 테니스 스니커즈의 이 심플한 게 너무 좋아서 계속 찾았거든요. 포기해야 되나 그 찰나에 심지어 5만원대 롯데몰에 있었던 거지. 정말 심플하고 예쁜데 이 컬러웨이도 딱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특히 힐탭의 이 컨버스, 저는 이 클래식한 이 컨버스 로고가 좋아서 잘 신으실 것 같습니다. 요거 하는 김에 최근에 잘 산 것들, 요번에 저희 팝업이 또 얼마 전에 끝나가지고 팝업 때 샀던 것들이랑 최근에 샀던 것들 중에서 좀 마음에 드는 것들 몇 가지 좀 보여드릴게요. 다음으로 잘 산 건 여기 팝업에서 샀던 요 백앤포스 스웨셔츠. 제가 그날 이틀 동안 너무 바빠서 쇼핑을 많이 못하긴 했는데 찰나찰나에 들어가서 마음에 드는 것들을 몰래 입어보고 구매했었던 거거든요. 핏이 되게 예쁩니다. 제가 요즘에 넓고 짧은 것들에 빠져 있어서 후딱 입어보고 빠르게 구매했습니다. 빨간색 맨투맨이 예쁜 게 생각보다 잘 없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색깔도 잘 빠졌고 로고도 청바지 텍션지에 들어가 있는 것들을 좀 재해석해서 그려놓으신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전 막 브랜드 막 이름이 막 크게 박혀있고 이런 것들을 좀 피하게 되더라고요, 요즘에는. 이런 만듦새나 이런 짱짱한 시보리도 좀 괜찮은 것 같아서 잘 입으실 것 같습니다. 나중에 스웨셔츠 소개할 때 제대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이 요거는 제가 구매한 건 아니고 브랜드에서 보내주셨는데 요즘에 미들 기장의 워크 자켓을 계속 찾고 있었거든요. 팬필드에서 워크 자켓을 보내주셨는데 기장감이나 핏이 너무 예뻐가지고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잠깐 입어보고 나올게요. 약간 요런 느낌. 컬러감이나 요런 배색으로 코듀로이 소재로 배색 친 것도 너무 예쁘고 일단 핏이 너무 예쁩니다. 엉덩이 딱 위에까지 덤는 이런 미들 기장 워크 자켓이 이번에 와 입을 것 같아서 저도 좀 찾아보고 있는데 적절한 시기에 잘 보내주셨어요. 공식적으로 받는 첫 번째 선물이거든요. 브랜드에서 받아본. 너무 감사하게 잘 입겠습니다. 촬영을 핑계로 오죽은합니다. 너무 멋진 시스템. 근데 사무실. 맞다 이거. 제가 양말 컨텐츠 때 소개했던 유니클로 파일삭스. 이거 품절됐었는데 다시 재입고됐더라고요. 스포츠삭스. 이거 꼭 사세요. 저도 이제 세 번째 재구매인 것 같아요. 이거 사람한테 선물도 막 주고 있고 여튼 이만한 게 없습니다. 오케이. 안녕하십니까. 네, 이거 사이즈 고민하다가 큰 걸로 샀어요, 그냥. 결국 사이즈 뭘로 가셨어요? 라지. 이게 바지 기장 길긴 하거든요. 기장만 약간 줄이면 될 건데 통이 예뻐가지고 이거 사이즈 고민이 진짜 많았는데 얘도 요번에 저희 팝업 때 산 거. 아조바예요, 아조. 이 바지에 약간 마음을 뺏겨가지고 그날 제가 색깔 고민을 엄청 하다가 올리브를 사야겠다 했는데 사이즈가 너무 어려운 거지. 미디움도 예쁘고 라지도 예쁘고 엄청 고민하다가 결국 일단 라지로 샀습니다. 이게 보면 원단 다른 것들 막 이렇게 덧대가지고 패치워크 식으로 만든 바지인데 컬렉션 피스라서 몇 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아니면 못 사겠다. 할인도 그날 많이 해줬어가지고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요런 같이 입으려고 산 요 니트. 컬렉션 그때 나온 거 제가 보고 니트가 괜찮은 거여서 살까 해서 상세 페이지에서 계속 봤었는데 기장이 너무 길어 보이는 거지. 어? 그래서 나 같은 사람 못 입겠다 했는데 그 스냅에 보면 왜 다른 착용자 사진들 막 볼 수 있거든요. 거기서 보니까 미디움 라지 입으신 분들 괜찮더라고. 저도 미디움으로 구매했습니다. 이렇게 세트를 입으려고. 이제 출발하시죠. 응, 가시죠. 오, 드라이빙 샷. 저희도 이제 이게 되네요. 되네. 대신님, 네. 오늘 촬영 주제가 네. 잘 산 템이잖아요. 네. 이거 말고 또 최근에 잘 산 템. 제일 잘 산 거. 예. 선글라스 하나 샀습니다. 절대 안 쓸 것 같은 아이템 중에 하나긴 한데 이거 오클리 아이 자켓. 이거 러너들 요즘에 많이 쓴다 하대요. 이게 약간 아이 자켓, 이게 눈에 끼는 자켓 같은 거지. 이 바람막이 같은 느낌으로 쓴다고 하던데 너무 궁금해서 한번 사봤거든요. 근데 가볍기는 엄청 가벼워요. 제가 코가 낮은 편이 아닌데 코받침이 잘 안 걸려요. 광대에 먼저 닿여가지고 막 엄청 편하다 이게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 좀 힙스터력이 상승하는 것 같은 아이템.
그 쓰고 뛰어보셨어요? 저는 러닝은 안. 바지가 진짜 예쁘다. 이거는 그 베이지도 사도 되겠다. 다음으로 잘 산 게 이거 모자. 퍼블릭 파머시라는 브랜드인데 이게 핏이 진짜 독특해요. 선캡 느낌이거든요, 바이저가. 엄청 커요. 옆에서 봤을 때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인데 뭔가 어울리는데 안 어울리는데 샀는데 얼굴을 좀 작아 보이게 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반다나 넣어가지고 쓰니까 되게 예쁘더라고. 그런데 오염이 약간 취약해서 아쉬운 적이 있지만 핏이 굉장히 유니크하다. 로고도 쿨하잖아요. 요건 산 지 조금 되긴 했는데 얼웨이즈 바지인데 그 통 넓게 툭 떨어지는 일자 바지. 약간 이번 스케이트보드처럼 보여가지고 굉장히 예쁩니다. 이거 핏이 진짜 예뻐요. 그리고 얘랑 신으려고 계속 찾던 모델 조던 3. 제가 이 보라색에 영감을 얻어서 요번 팝업데스 반나나 굿즈를 보라색으로 제작을 한 거지. 모든 세계관은 이어집니다. 바지랑 팬츠 앵기는 느낌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마지막으로 얘도 팝업도 산 건데 요즘에 플레어 컷이 자꾸 입고 싶어가지고 예쁜 걸 좀 찾다가 쇼핑을 하러 갈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도 팝업 때 구매했습니다. 로어링 나드 제품. 이건 제가 그날 셀링한 제품인데 데님 버전이랑 카모 버전 두 가지 샀어요. 어, 요거 이거 마이네임이즈 피터라는 그 모자. 옛날에 제가 그 국내 브랜드 소개할 때 했던 브랜드인데 그 인스타에서 이벤트 했었거든요. 댓글 이벤트 그거 해서 5명인가 6명 주는 것도 저 걸렸어요. 백망자전자 키링. 그래서 플레어 컷들을 좀 예쁜 걸 몇 개 모으고 있는데 한 4개에서 5개 정도 제품이 모이면 얘도 리뷰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팝업 현장 정리가 조금 남았기 때문에 그거 정리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좀 많이 풀려가지고 옷 입기가 좋은데 옷 입을 시간이 많이 없어요. 이게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플레어 컷, 부츠 컷. 그러니까 원래 느낌이 이거보다 좀 더 이렇게 위쪽에서부터 퍼지는 느낌이 이렇게 나야 되는데 키가 작으니까 뭐 어쩔 수 없죠. 제가 밑단 바닥에 끌리는 걸 진짜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밑에를 좀 이렇게 찌그러뜨리면서 입는 게 예쁜 것 같아서 신경 안 쓰고 입으려고요. 약간 패션 비수기였었어가지고 소개할 게 별로 없고 뭐 아이템 보여드릴 것도 많이 없었는데 이제 날 좀 풀리면서 이것저것 좀 많이 해볼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가을 아이템 순차적으로 예쁜 것들 많이 찾아서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 거 없는 브이로그 봐주셔서 감사합니다.